always good. This together? Can you see me? Yeah. Is this one? Yeah, that one. Yes. 이런 모멘트가 너무 좋거든요. 드디어 자 찾았습니다. 아 뿌듯해. 93번. 코르토로 10분 후에 코르토로 출발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에 카페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3시간이 후딱 지나서 빌라 노바 데 가이아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코르투. 날씨가 하나도 안 춥네. 이렇게 추울 줄 알았더니 이쪽이라서. 아, 코르투 숙소에 도착했어요. 짐 놓고 나왔는데 날씨가 오늘 다행히도 엄청 좋아가지고 하나도 안 춥네요. 추울 것 같았는데. 코르투의 루이스 다리. 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네요. 이 다리는 도르강 위에 설치되어 있고 1881년 착공해서 1886년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루이스 다리 위에는 사진 찍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특히 주말에는요. 여기에서는 갈매기를 흔히 볼 수 있어요. 지금 포르투 골목 투어 중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표지가 곳곳이 보이네요. 와, 저 풍경 봐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 밑에 동네로 이어지나 보다. 이쪽으로. 골목이 아주 고풍스러워요. 폴드 와인 테이스팅.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루이스 다리. 석양이 질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고양이가 야옹거리면서 따라가네. 주인인 것처럼. 어. 옆에 있는 분이 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따라가 다니네. 고양이가.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여기가 어딜 봐도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휴마나 빈티지 찾았다. 근데 휴가 아니고 H 발음 안 해서 우마나라고 한대요. 포르토가 리스본보다 북쪽에 있어가지고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되게 뜨겁네요.
또 하우스 오브 샌드맨이라는 숙소에 묵고 있는데 직원에 의하면 근처에 큰 슈퍼가 없다 그래가지고 약간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휴마나 빈티지 가게 찾다가 카페에 들려서 커피 마시는데 로컬 사람으로 보이는 그 여성분들에게서 물어봤더니 요 컨티넨테를 가르쳐 줬어요. 되게 커. 리스본보다 큰 컨티넨테를 찾았어요. 여기서 꿀을 사면 될 것 같아요. 이 꿀이 제가 리스본에서 먹었던 거 3점 몇 유로밖에 안 해요. 5,000원. 제가 여행을 지금 거의 두 달째 하다 보니까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데 한의사분에 의하면 저 계피랑 꿀 넣어가지고 자주 먹으래요. 그래서 이 피망 샀어요. 제가 치킨파이라는 걸 샀는데 안에 치킨도 없었어요. 이런 거 처음 먹어요. Is together? Can you see me? Yeah. Is this one? Yeah, that one. In it's all over the world, or your customers are? My customers what? Are Korean? Yeah, mainly Korean. Because you speak in Korea. Yeah, mainly Korean. Yeah, that's true. But you teach them, or you speak to the students? No. I really don't speak to them. You only make. Only make kind of yes sentences. But it's about traveling in Lisbon. Really? Yeah, Cascais. Yeah. I will see. I was working as at a hostel, a volunteer. Yes. And I made my videos about it. Okay, I'm gonna subscribe it. Okay, now you have one more subscriber. Yeah. I don't know how to work with Instagram. It's so simple that I cannot. Okay. 귀걸이 또 샀어요. 지금 포르투갈 와서 세 번째 귀걸인가?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사드리면 좀 미안, 죄송해가지고. 뭐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귀걸이도 이쁘고 심플하니 10유로에 샀어요. 페이팔로 구매해가지고. 페이팔 편하네. 이렇게 좋은 호스텔은 진짜 처음인데. 숙소 건너편으로 넘어왔어요. 언덕을 많이 올라왔더니 이렇게 경치가 좋아요. 저는 정처 없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려고 줄 서기는 쉽다.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남들이 먹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저거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치킨 들어간 크레페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내일 포르투를 떠날 예정인데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죠. 산책 나왔어요. 저 페리 타는 거 15유로로 알고 있어요. 되게 귀여운 공간이네. 커플 사진 찍어주는 사진사도 있고. 오늘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어요. 어저께도 관광객들 진짜 많았고. 여기 포르투에는 갈매기가 많이 보여요. 이 다리를 아래에서 보는 것도 멋있다. 한발 늦었다. 여기는 포르투 대성당. 첫날 왔을 때 한번 산책 삼아 둘러봤고 오늘 마지막 날 다시 왔어요. 사진으로 찍으면 역광이라서 잘 안 나와가지고 영상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랑 손을 구으면서 날아가는 모습. 이런 모멘트가 너무 좋거든요. 카메라도 엄청 조그맣네요. 아 이거 고프로라고? 그 많이 유튜버들이 많이 써요. 예, 여행 유튜버들도 쓰고 되게 좋아요. 화각이 넓어요. 네, 근데 되게 컴팩트하고 한번 들어봐도 돼요? 예. 저도 나중에 유튜브 하고 싶어요. 예, 좋아요. 근데 못할 때 충분히 좋죠. 아직 한번 해보세요. 편집이 너무 귀찮지 않아요? 응? 편집이 너무 귀찮지 않아요? 귀찮죠. 아주 쉽진 않죠. 근데 그거조차 즐겨야죠. 학생이세요? 저는 이제 학생은 아니고 아 그럼 이제 그만두시고 여행 중? 네 잘하셨네 야, 여행을 얼마나 하세요? 네 길진 않고 저도 한 2주 정도 길다 2주? 네 짧아요 바로 학생이신가요? 아니 좀 직장인 교사 아, 교사라서 방학 있으니까 왔어요 초등학교 교사 맞아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약간 그 여긴데요? 아니요. 여기에요? 네, 그것도 여기죠. 아니야, 아니야. 뭔가 좀 잘 어울려. 아, 근데 요번에 한 달 잡고 오신 거죠? 네. 4주로. 아, 그 직업 좋다. 한 달 동안이나 할 수 있어요. 좋죠, 좋죠. 근데 여기 좋은 거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것 때문에 교수한 거예요. 아, 방학 때마다 여행 다니면서 그럼 거의 10년 하면 세계여행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되게 진짜 나이 어릴수록 많이 여행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근데 또 여행하면서 저도 많이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95년생이거든요. 근데 다녀보니까 유럽 친구들은 더 어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로 하는 애들이 많아. 독일인데 네. 20대 초반인데 뭐 그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5개월 여행한다는 애도 있고 걔네는 약간 1년 정도 한번 도는 게 걔네 그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해박힌 게 사람이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거 있고 또 그것도 그러니까 하긴 하죠 뭐 한국도 그렇고 저 여기서 만났던 언니도 저랑 비슷한 코스였는데 한국 사람? 네네 중학교 교사 언니 근데 자기 다시는 유럽 여행 안 올 것 같다고 왜요? 왜요? 그냥 뭔가 감흥도 없고 한국 음식도 그립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야 진짜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 맞아요 그 어저께 여기서 한국 분도 남자 아, 안경 쓴 분? 저 기억 안 나고 군대에서 뭐 같은 저기에서 왔다고 하던데 아, 그 분 인사 왔지? 예, 예,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 옷을 똑같이 입었어 아, 똑같이 입고 있어? 예, 똑같이 무슨 뭐 코리아 아미 뭐 입고 있는데 저도 그거 입고 있어요 코리아 아미 이거 로카츠 이거 그거 왜 입고 왔어요? 아니 이게 기능성이거든요 빨면 금방 많아요 그래서 옷 안에 같이 입으면은 옷 안 빨고 얘만 빨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아,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입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3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약간 이거 입고 호스텔 다니면은 약간 묘한 위압감을 볼 수 있어요 뒤 알미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분이 전혀 미안해졌어 얼굴 오늘 포르투의 샌드맨이라는 호스텔에서 체크아웃 했고요 이제 기차 타고 파루로 갈 예정입니다 파루는 여기서 기차로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올 때는 세컨 클래스로 왔는데 오다 보니까 긴 여행을 할 때는 1등석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1등석으로 예약을 했어요 먹고 이게 먹다 남은 와인을 여기다가 캐리해뒀더니 더 무거워졌네 가방이 가방 제가 좀 가볍게 챙겨가지고요 한 병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와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병이 무거운 거죠 자 출발